예, 배터리 아저씨 이제 때려치우고 K배터리 레볼루션 작가로 돌아온 박순혁 국민이사입니다. 네, 국민이사님 맞습니다. 이사님 그 최근 근황에 대해서 예. 좀 한번 여쭤보셨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사실은 이제 지난 한 1년 반 정도 이제 배터리 아저씨로 이제 활동하는 동안에 제가 되게 좀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월화수목 금금금 뭐 이렇게 살았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한두달 정도는 이제 월화수목 금금금 하고 이제 24시간 풀 체제로 제가 돌아갔기 때문에 많이 좀 이제 체력적으로 좀 지쳐갖고, 예, 엎어진 김에 좀 쉬어간다고, 예, 좀 쉬고 있습니다. 쉬고 네, 그동안 이제 활동 열심히 한다고 제가 책도 거의 못 봤었거든요. 예, 책도 좀 다시 좀 보고 이렇게 이제 재충전하는 시간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아, 네. 앞으로도 빨리 회복하셔가지고요. 더 큰일 많이 하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또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코스피가 2600을 이제 넘었고, 코스닥도 흐름이 좋은데, 요즘에는 좀 증시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증시 흐름은 제가 사실 잘안 보거든요. 아, 예, 왜냐면은 잘 몰라요. 제가 이렇게 지수 잘못 맞추더라고. 사실은 이제 작년에 서영덕 그 TV 할때 제가 이제 내년에 1750이 가도 나는 놀라지 않겠다 라고 제가 이제 방송 중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수 예, 1750에 1750갈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사실 장을 그렇게 안 좋게 봤어요, 저는 사실 올해 장을. 근데 이제 의외로 사실은 올해 들어갖고 장이 좀 되게 좋았고, 그래서 지금 한2600 정도 와 있고, 뭐 최근에 좀 분위기가 좀 이제 많이 좀 좋아져가지고 뭐 2700, 2800 얘기도 요새는 많이 나오고, 뭐3000 이제 내년에 4000 간다 다시 뭐 얘기 나오고 하는데, 제가 잘 모르지만 좀 느낌상으로는 조금 이럴 때좀 조심해야 되더라고 항상. 남들 다들 안 좋다고 할때 그때 좀 이제 용기를 내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제 남들이 다 좋다고 얘기할 때, 특히 이제 여의도 증권사들 이제 뭐 리서치 센터 이런 쪽에서 이제 다들 일치된 의견으로 좋다고 얘기할 때, 그럴 때좀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되는 좀 그런 좀 그게 많아갖고, 하여튼 뭐좀 지수 쪽으로는 좀 그렇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지수는 아니니까, 우리는 이제 돈 버는 게 중요한 거니까. 피터 리치님께서 이제 그때도 그 말씀하신 거 제가 그때도 한번 소개시켜드렸지만, 결국은 위대한 기업에 내가 동참하고 있으면, 걔하고 같이 가고 있으면, 중간에 이제 뭐 불경기가 오더라도, 또는 이제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주식은 오르니까 사실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위대한 기업에 내가 동참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이제 중요한 거지, 꼭 굳이 뭐 시장 상황에 대해 갖고 좀 민감하게 생각할 건 없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순혁 작가입니다. 지난 두달 동안 2차전지 투자 바이블 강의를 뼈를 갈아서 정말 열심히 제가 준비를 했고요. 많은 분들이 보고 2차전지 주식 투자에 큰 도움을 받았다, 좋은 반응들 많이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6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판매를 종료하게 된 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6월 말까지 빠르게 서두르셔서 신청하시고 책자까지 받아서 이제 제대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서둘러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1750 정도 또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런 장기 상승 랠리가 꺾였을 경우에 대략적으로 이제 하락폭이 한 30%에서 50%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3300까지 사실 갔었기 때문에 이제 30%가 하락한다고 보면은 대략 한 2300, 2400 정도가 이제 저점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50%가 하락한다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1700, 1600, 1700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1750도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저는 이제 내심 생각했었던 건데,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은 작년 한 11월 달에 한 2050까지 갔었나요? 예, 그때가 2150 2150 정도. 정도. 예, 그때가 사실은 이제 바닥을 찍은 걸로 지금 이제 맞습니다.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1750이 바닥이다라고 제가 굳게 믿고 있어갖고, 1750 때문에 주식 사야지 하고 안 사고 있었으면 올해 에코프로 10배 올랐는데
못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수 예측을 너무 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사실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주식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은 주식해서 이제 크게 돈 버신 분, 이제 대표적으로 뭐 피터 린치라든지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 시장 예측을 안 하잖아요. 네. 그냥 이제 좋은 주식 있으면 내가 사서 이제 이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됐으면 사갖고 이제 쭉 갖고 가면 평생 보유 이익이 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특히 이제 워렌 버핏 같은 분들이 보면은 이제 현금 보유 비중이 좀 많이 늘 때가 있어요. 그때는 보면은 그게 이제 주식 시장을 예측해서 앞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셔갖고 비중을 줄이는 게 아니고요. 이제 갖고 가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주식들이 좀 판단하시기에 좀 고평가되어 있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주식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최근에 워런 버핏 같은 경우도 이제 저 현금 보유 비중이 역사적으로 볼 때 상당히 좀 높다고 하는 거니까 예. 네. 좀 그런 면은 조금 생각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올해 들어와서 이제 장이 좋았던 거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사실은 이제 챗GPT 관련된 네. 이제 AI 주식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네. 엔비디아가 올라가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자율주행 이런 것 좀 관련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좀 호재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도 이제 곧 출시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충전 이제 네. 예, 충전 표준을 이제 테슬라가 장악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최근에 이제 260불까지 다시 올랐는데 그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좀 많이 올랐죠. 이제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보면은 오히려 좀 경계해야 되는 지수적으로 보면은 좀 이제 오히려 좀 경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근데 이제 지수 상황을 보고 경계한다고 이제 배터리 시설 종목 이제 그거를 팔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오히려 이제 좀 그건 사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거는 기업인 것 같아요. 기업인 네. 것 같고 주식인 것 같고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고평가되어 있냐 저평가되어 있냐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좀 눈을 빌려야 되는데 모르시잖아요. 네. 그다음에 얘도 이제 증권 쪽에서 고평가 저평가에 대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네. 새끼들 하는 게 다 틀렸어. 밸류에이션은 이상한 공부해요 지금. 지들 마음대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밸류에이션에 대한 역시 이제 공부가 앞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하고 뭐 원래부터 중요했고 그게 사실은 이제 주식자의 이제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거고 특히 지금은 좀 더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관련돼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이제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쪽을 어떻게 하면은 좀 할 수 있을까 하는 걸 계속 좀 연구하고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심하죠, 예, 심하죠. 어려워요, 밸류에이션이.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해 갖고 이제 뭐 8개 종목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2차전지 산업을 이끌어 갈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주식들은 좀 장기 보유하면 좋지 않겠나. 이건 사실 쉽거든요. 네. 설명하기가. 근데 밸류에이션 어려워요. 밸류에이션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이게 싼지 비싼지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이런 거는 진짜 좀 그 고도의 테크닉이 사실 좀 많이 필요한 거고 경험치도 많이 쌓아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쉽게 전달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사실 많이 지금 쉬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근데 정말로 필요하고 보이는 게요. 예. 저희 유튜브 댓글에 정말로 이사님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 박순영 이사님 모셔달라고 모셔달라고 계속 그러고 밸류에이션 뭐 이런 2차전지 좀 계속 듣고 싶은데 흔들린다고. 아 그래서 오늘 또 너무나도 귀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는 이제 네. 내가 그 기업의 가치에 대한 믿음이 없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런 거고 네. 이제 그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이제 능력치가 없어서 사실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공부 좀 하셔갖고 어느 정도 좀 이제 이해하시고 아 이게 가치가 이렇구나 이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회사구나 하는 거를 이제 좀 굳게 믿고 계신 분들은 최근 한두 달 동안에 제 주가 많이 좀 떨어지고 조정하고 했을 때도 크게 마음에 동요가 없는데 네. 안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막 또 이 또 나쁜 뉴스들 이제 공매도 세력과 결탁된 이제 여의도 애널리스트들 뭐 그다음에 기자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그 합심해서 쏟아내는 각종 이제 그 저 마타도어성 이제 보도 네. 이제 그다음에 리포트 이런 거에 흔들리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스스로 자기를 이제 지켜야 되는 부분이니까 좀 이제 열심히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증시의 전체 흐름보다 중요한 거는 좋은 기업, 좋은 주식에 집중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상반기에는 정말 2차전지 섹터가 끌어왔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하반기도 계속 이런 흐름들이, 보통은 이제 증권사는 이제 반도체, 2차전지 이렇게 두 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도체가 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반도체는 작살날 거고요, 하반기는. 이제 2차전지는 좋을 겁니다. 예. 네. 극명하게 양극화가 일어나는 시장이 전개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네. 첫 번째는 이제 업황이 2차전지는 좋아요. 계속 좋았고, 앞으로도 좋을 수밖에 없고, 네. 3년 동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3년 동안 수지로 왕창 받아나갔고, 이게 이제 지금 작년 3, 4분기에 우리나라 그 K배터리 3사,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SK온, 삼성 저기 SDI, 이 3사가 네. 700조? 770조 정도 됐었다는 거거든요. 작년 네. 3, 4분기에. 작년 4분기에. 근데 이제 올해 3, 4분기가 되면, 올해 3분기가 되면은 수주 잔고가 1,100조가 된다는 거예요. 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지금 일감이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쪽 산업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에 비해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좋아진다, 앞으로 좋아질 거다. 뭐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좋아지기는 개뿔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다. 네. 택도 없습니다. 전방 산업이 살아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좋아집니까? 네. 지금 올해 초에 이제 반도체 처음에 그 작년 한 연말부터 반도체는 이제 여의도 기관들이 합심해서 밀었는데, 첫 번째로 그때 얘기했었던 건 뭐냐면은 이제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 되면서 이제 그 관련된 휴대폰 같은 거 수요가 이제 살아나서 중국인들이 다시 휴대폰을 쓰게 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반도체 수요가 생길 거다, 뭐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네. 지금 중국 리오프닝 얘기 쑥 들어갔잖아요. 네. 실제로 휴대폰 쪽에서 이제 그 반도체 수요가 회복될 기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떨어져야 맞는데, 지금도 업황이 되게 안 좋고, 그 다음에 떨어져야 맞는데, 안 떨어지는 거는 이제 엔비디아 발, 이제 AI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이제 기대감 때문에 오는 건데, 네. 그 하이닉스가 그 AI 쪽 관련된 반도체 매출이 2%밖에 안 된다고 그 HRM인가? 예, 네. 예, HDM인가? 막 네. 그 2%라는 거잖아요. 2% 갖고 누구 고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요. 일단 업황 자체가 지금 반도체는 개판이고, 앞으로 좋아질 힘도 제가 봐서는 없고, 그 지금 얘기가 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삼성전자가 1, 4분기에 감산을 들어가서, 이제 감산 한 그때부터 사실 올랐는데, 그 감산해서 주가가 그렇게 오를 거면,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아예 저기 반도체 하나도 안 만들면,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 1억 가겠네. 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네.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데, 그거를 지금 여의도 기관들이 다 같이 저 입을 맞춰가지고 이제 일심동체로 얘기를 하니까 분위기가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진짜. 이거는 단체로 반도체 쪽을 계속 푸시하는 거는 진짜 단체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호구 잡으려고 하는 거고, 제발 호구 잡히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얘기가 어떻게, 방금 말씀하신 어떻게 얘기가 나오냐면, 하반기에 2차 전지와 반도체가 동반 상승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4, 5월 달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2차 전지 이제 많이 올랐고 꺾였으니까, 이제 반도체가 가야 될 타이밍이다. 맞네요. 2차 전지 팔아서 반도체로 갈아타라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뭐, 갈아타는 사람, 뭐, 그 말 듣고 갈아타는 사람 일부 있었을 테고, 그래도 웬만한 사람들은 잘 안 갔다고 버티니까, 그러다 2차 전지 올라가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할 수 없어갖고 네. 지금 하는 얘기가 이제 그 아 좀 양보해갖고 그러면 반도체랑 2차 전지랑 같이 가는 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지금도 2차 전지는 특히 이제 뭐 딴 건 모르겠고, 제가 이제 추천드린 8종목, 배터리 8종목 지금도 이제 쌉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택도 안 되게 비싸요. 그 밑에 같이 이제 그 따라가고 같이 움직이는 뭐 이제 뭐 하나 마이크론이라든지 네. 뭐 그 반도체 소부장 주식 있잖아요. 네. 최근에 많이 오르는 거. 네. 그거 다 고평가입니다. 진짜 택도 안 되게 고평가입니다, 그런 것들. 네. 그러니까 이제 업황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도 저 비싼데, 그런 것들은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고,
업황도 좋고 밸류에이션도 낮은데 그런 거는 오르는 게 당연한 거니까 당연히 하반기는 2차 전지 주식은 올라갈 거고 반도체 주식은 작살날 거고.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주식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갖는 이른바 그 포모라고 네. 하는 게 이제 갈수록 더 심해지겠죠. 아, 네. 그러면 한번 구체적인 이슈로 한번 들어가서 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2차 전지에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번 주가가 크게 한번 흔들렸는데 중국 고션의 미국 진출 이슈인데요. 예. 이거 좀 제가 한번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예. 예. 여기 보면은 최근에 2차 전지주가 크게 급락했던 것은 국내 업체들이 독식할 것으로 예상했던 미국 배터리 소재 시장에 중국 업체가 직접 진출했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미 재무부사나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가 중국 배터리 소재 업체 고션의 미국 미시간주 양극재 음극재 공장 건설을 승인한 건데 이런 이슈가 아까 그 다음 날 주가가 다시 반등하긴 했지만 앞으로도 좀 반복되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도 악재로가 남아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아주 나쁜 새끼들이죠. 첫 번째로 이게 보면. 여기 좀 틀린 부분이 좀 몇 개가 있는데, 네. 예, 첫 번째로 국내 업체들이 이제 독식할 것으로 예상했던 미국 배터리 소재 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아요. 독식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가 독식한다고 예상했습니까? 네. 누굽니까? 그러게요. 없잖아요. 제일 강하게 얘기한 사람이 전데, 제가 미국 배터리 시장의 한 90% 정도를 한국이 먹게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라고 네. 제가 얘기했고, 90%가 독식은 아니잖아요. 네, 대개 다른 분들은 이제 뭐, 선대소님 같은 경우는 한 뭐 70% 선 말씀하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처음에 IRA 법안 나와가지고 이제 이게 한국의 수혜가, 이건 한국을 위한 거다. 중국 배제하기 위한 거다라는 거를 제가 얘기하고 다닐 그 무렵에 여의도의 증권사들은 다 모두 한결같이 입을 맞춰갖고 이 IRA 법안은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네. 이제 그러니까 CS윈드나 하나솔루션 같은 회사들한테는 이제 혜택이 가는 거지만 한국 2차전지 산업에는 혜택이 없을 거다라고 그랬다고요. 네. 작년 8월 달에. 그래놓고 뭔 지금 국내 업체들이 독식할 거라고 예상했다고 합니까? 독식할 거라고 예상한 놈이 아무도 없었는데 이거부터가 일단 틀린 거고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 진짜 나쁜 새끼고요. 그 새끼는 의도가 진짜. 있다. 의도가. 예, 예, 예.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무도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내가 제일 세게 얘기했는데 90%라고 얘기했다고 내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가 고시원의 미국 그 미시간주 양극재 음극재 공장 건설을 승인했다. 승인 안 했다니까요. 승인한 거 아니라니까요. 아, 그래요? 예, 예.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 내 관할은 아니다. 내 소관은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고시원이 중국 배터리 소재 업체도 아닙니다. 중국 업체도 아니고 그 다음에 소재 업체도 아니에요. 이 고션은 이제 독일 폭스바겐이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이제 회사고요. 그렇게 엄밀하게 따지면은 사실은 독일계 회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독일계 회사가 미국에다 공장 짓는다고 하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거부할 수 있는 좀 명분 같은 것들이 사실 조금 없었던 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설랑설래가 사실 있었던 면이 있고. 그다음에 배터리 소재 업체가 아니고 이게 중국에서는 거시안이라고 부르는 회사인데. 배터리 회사예요. 소재 회사가 아니고. 양극재, 음극재 만든 회사가 아니고 배터리를 만든 회사입니다. 그게 또 배터리 양극재, 음극재 만든 회사로 둔갑을 했더라고. 그 왜 둔갑을 했겠습니까?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움 떨어뜨려야 되니까. 이 기사 자체가 이 짧은 기사에 지금 틀린 게 지금 몇 가지입니까 도대체. 이거는 마타도고 이거는 진짜 가짜 뉴스예요. 이거 고발해야 된다니까 이거. 가짜 뉴스를 통해 갖고 시세를 조작하는 거는 엄연하게 불법입니다. 금감원에 나서 갖고 이 기사 낸 사람 그다음에 이제 이 기사를 이고 바탕이 되는 텔레그램을 이제 유포했던 사람 다 잡아갖고 콩밥을 먹어야 됩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그 불량하게 주가에 이제 의도를 갖고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이게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전혀 타치를 안 하고 눈만 벌뚱벌뚱 뜨고 보고 있다는 거는 결국은 니들 다 통속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잘 파악을 못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 이거 이제 안 그래도
갈란트에서 제가 5월 달에 얘기 한번 했었더라고요. 네. 고시엔. 그 고시엔 자체 이 얘기도 이제 원래 3월 달에 얘기 한번 나와서 그때 한번 주가 한번 빼먹었던 그거고요. 그거 재탕한 거예요. 그거 한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요거 이제 저기 요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요게 지금 오맨커의 당점사라고 이제 그 머니투데이의 그 오닌주 앵커님이라고 네. 이제 계신데 그분이 아침마다 이제 그 당점사라는 당신이 잠든 사이라는 어. 하거든요. 네. 아침에 그 요거를 좀 잘 정리를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허락은 안 받았는데 갖고 왔습니다. 네. 예. 일단 보시면. 미시간주 공화당 하원의원 존 몰레난가 네. 예, 하여튼 고시원 세부 정보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 공산당과 관계가 있다. CFIUS로부터 미국 투자 승인된 거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주장한 게 아니고요. 저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결국은 이제 그 엔티티 오브 컨선 해외 우려 집단 이제 그거하고 관계된 건데 그 디테일한 거는 뒤에 제가 다시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이제 그 관련 성에 있어갖고 이 고시안이라는 그 고시안이라는 회사 그러니까 지분 구성으로 보면은 사실은 타치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제 일대 주주가 폭스바겐이고 그 다음에 그 고시안이라는 회사가 미국에다가 이제 고시안 테크놀로지라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건데 거기 이제 지분이 당연히 폭스바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사의 구성이 이제 독일, 미국, 중국 이렇게 이제 1대1대1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 회사를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꽤부러움이 있었는데 정관을 들여다보니까 고시안이라는 이제 그 회사 정관에 중국 공산당에 우리는 충성한다 아. 하는 이제 내용이 있대요. 와. 정관에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중국 공산당하고 관계 있는 거니까 이거는 승인하면 안 된다 승인하기 어려울 거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정된 거 없어요. 일단 그렇고. 그다음에 이 관련해갖고 그 이제 그 텔레그램을 이제 유포한 사람이 누군지는 다 아실 거고 제가 실명은 얘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 다 아실 거고, 근데 그 사람만 그렇게 주장하고 많은 애널리스트 중에 다른 애널리스트들은 다 그거하고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아 그래요? 예, 지금 이제 한투증권 김정환, 조철희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가 건설 승인, 중국산 중국 기업 2차전지의 개방 이거는 확대 해석할 필요 없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날짜, 요게 이제 아마, 그니까, 목요일 정도일 텐데, 시장 관전 포인트를 이제, 이거는 그 가짜뉴스니까, 가짜뉴스에 따른 이제 주가가 떨어진 걸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보면 되니까, 2차 전지의 낙폭과대 인수성 매수세 유입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정리하셨고, 요거 뒤에 디테일이 좀 더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쟁점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일단 CFIUS 답변은 공장 투자에 대해서 판단한 입장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다고요. 승인한 게 아니에요. 여기도 분명히 해당 지역 토지 구입은 문제가 없다. 땅 사는 건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땅 사는 건 괜찮은데 네. 땅 사서 거기에 배터리 공장 지어갖고 나중에 다 지었을 때 보조금을 줄지 안 줄지는 다른 여부예요. 예. 다 지어놓고 보조금 안 주면 망하겠죠. 그럼 뭐 망하면 어쩔 수 없죠. 할 수 없지만 그걸 못 하겠습니까? 짓는 거는 우리는 같이 안 하겠다. 다만 니들이 다 지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관상에 중국 공산당에 충성하겠다 이런 문구가 있으면 아마 너 보조금은 받기 어려울 거 이런 거 아닙니까? 네. 뭐 지금 중국 애들이 자기 돈 갖고 지어 갖고 망하면 우리가 좋지 뭐. 그다음에 밑에 나온 IRA에서 외국 우려 기관 FEOC에 대한 정의하고는 별개의 사항이다라고 그렇게 딱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향후 안전 포인트는 6월에서 8월 사이에 적성 우려 기업의 정의, 그 다음에 지분율 발표를 관측해야 된다. 그러니까 적성 우려 기업이라는 거, 이제 Foreign Entity of Concern이라는 거에 대해 갖고, 이 IRA 쪽에서는 이제 관련 정의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6월에서 8월 사이에 그게 좀 명확하게 나오지 않겠냐 하는 걸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이 IRA의 이제 2000년하고 좀 비슷한 이제 그 법안이 미국의 이제 CHIPS Act라고 있는데, 그 CHIPS Act를 보면은 이제 생산지 관계, 생산지는 관계가 없는 거고, 중국 회사의 의결권이 25% 이상 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칩스법은 그렇게 돼 있다는 네.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적성 우려 기업이면 보조금 지급하지 않는 이런 형태로 칩스가 이제 지금 Foreign Entity of Concern 규정이 이제 진행이 돼 있는데, 아마 요 규정을 따라가지 않겠나. 요게 이제 좀 근거가 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시언이라는 회사는
중국 기업이냐 국제 기업이냐에 대한 이제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2006년에 중국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대주주는 폭스바겐이 지분율 26%로 1대 회사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사의 구성이 독일인, 미국인, 중국인에서 3분의 1씩 갖고 있다. 네. LFP 배터리 양극재를 이제 그 저것도 조금 LFP 배터리를 만든 회사예요. 양극재 회사가 아니에요. 엄연히 보시면은. 네. 예. 그러니까 저것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이 배터리 회사가 저게 이제 이 보도가 100% 맞다고 해갖고 이제 고시원한테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게 배터리 회사이기 때문에 타격을 누가 받아야 되냐면 LG 엔솔이나 삼성 SDI나 이제 SK온이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좀 겁났겠지. 그다음에 그거는 기관들이 공매도를 덜 쳤겠지. 그래서 이제 공매도 많이 친 이제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쪽으로 몰려고. 사실은 양극재 응극재 회사라고 인 것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아니라니까요. 위에서 양극재 응극재 만드는 회사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삼원계와 무관하네요. 그렇죠. 양극재 회사 자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런 기사 자체가 이제 에코프로가 하등에 관계가 없는 회사인데 네. 하등에 관계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갖고 그 거짓으로 꾸며낸 기사만 냈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지진 않습니다. 거짓으로 꾸며낸 기사를 내면서 공매도가 예 같이 엄청 쳤어. 예, 가서 네. 해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그 공매도 관련 이제 법규에 엄연히 이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파는 이게 금지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럼 다 무시하고 해요. 해도 안 잡아가. 그러니까 어디서 손도 안 쓴다니까. 본체 만지잖아요 지금. 그 단추를 미쳤다니까 지금 돌아가는 게. 하여튼 그렇고 이런 기사 자체가 이제 에코프로가 하등에 관계가 없는 회사인데 네. 하등에 관계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갖고 그 거짓으로 꾸며낸 기사만 냈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지진 않습니다. 거짓으로 꾸며낸 기사를 내면서 공매도가 예, 같이 엄청 쳤어. 예, 가서 네. 해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그 공매도 관련 이제 법규에 엄연히 이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파는 이게 금지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럼 다 무시하고 해요. 해도 안 잡아가. 그러니까 어디서 손도 안 쓴다니까. 본체 만지잖아요 지금. 그 단추를 미쳤다니까 지금 돌아가는 게. 하여튼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내 상위권 기업이 아니다. 중국에서 이제 1등이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제 CATL이고 그다음에 2등이 비아디고 3등이 이제 칼부일 겁니다. CALB라는 회사가 있고 예. 이게 이제 4등에 해당되는 회사예요. 고시아는 네. 글로벌하게 보면은 8등 정도 되고요. 근데 이제 그 아시겠지만 CATL이 압도적으로 크고요. 중국에서 거의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회사고 그다음에 비아디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자기들 차가 많으니까 중국에서 팔리는 차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 규모가 상당히 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칼부가 어느 정도 규모가 좀 되고 고시아는 작은 회사예요. 학고방 같은 회사예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그렇게 걱정할 게 아니고 CATL이 미국 시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경쟁한다 라고 하면은 좀 우리가 좀 뭐랄까 촉각을 좀 곤두세울 필요가 있겠죠. 근데 저 밑에 뭐 삐리삐리한 회사고 봐봐야 별 볼이 없죠. 이제 규모 자체도 크지 않을 테니까 당연히 네. 그래서 이제 증권가에서는 주가 하락은 과하다라고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한결같이 다 얘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예, 많았습니다. 예. 그 유한타의 이제 이한나 연구원이 이미 3월부터 얘기되는 거다. 지금 수주 모멘텀이 강해서 괜찮다. 걱정할 필요 없다. 수주 모멘텀이 강하다는 얘기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올해 3분기가 되면은 한국 배터리 쪽이 수주가 1,100조 원이 된다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DS 투자증권의 이제 구성 중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도 중국이 우회 진출 가능성은 좀 있는데 하지만 미국 내에서 한국사 협상력은 유지될 거다. 왜냐하면 지금 별 볼일 없는 아주 작은 회사니까 보만 네. 같은 회사니까 이제 그렇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명백한 가짜 뉴스예요. 두 번째로 가짜 뉴스와 짜고 불법 대량 공매도 의심이 되고 특히 이제 이게 업팅룰이라는 게 있는데 업팅룰이라는 게 방금 그런 겁니다. 이제 공매도를 칠 때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팔면 안 된다. 네.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파는 거는 이제 증권 금융감독원이나 증권거래소에서 이제 찾아내서 처벌을 해야 되거든요. 처벌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처벌 안 하려고 전산으로 관리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수기로 작성해서 관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고. 근데 세 번째는 이제 그래봤자 당당 거철이다.
이제 당연히 그처럼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예. 사마귀가 수류 앞에서 이제 저의 강함을 막아보려고 막아보려고 하다가 깔려 뒤진다는 거죠. 이제 조만간에 아마 깔려 안 뒤지겠나 싶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저거 얘기 나오고 그때 당일에 한 뭐 10%씩 빠지고 막 그랬는데 불과 이제 뭐 2, 3일 만에 거의 커진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루 그게 뉴스가 나오고요. 그렇게 10%가 확 빠질 수가 있나요? 공매도를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파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시세 조작이라니까 그거는 시세 조작을 하는데 그냥 멀뚱멀뚱 보고 있는 거예요. 금융감독원하고 한국거래소가 그 새끼들도 단통속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그 새끼들 단통속이다 얘기해서 제가 금융에서 잘린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그러면은 예. 궁금한 게 이런 공매도 세력하고 예. 이런 진짜 실제로도 그 공매도 잔고를 보니까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랑 거의 1등, 2등으로 엄청나게 예, 예. 많더라고요. 그럼 그거를 만약에 그 2차전지 미래를 확신하는 개인 투자자분들 투자를 했어요. 예. 그럼 이걸 어떻게 그 공매도 세력에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투자는 3년을 갖고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3년을 갖고 가면 공매도를 해서 일시적으로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고 보면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요. 이런 이제 수급적인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는 되게 이제 단기적이고 길어봐야 중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뭐 일주일 안에 다 이제 원위치 되는 경우도 있고 좀 길면은 뭐 5개월 6개월 가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래봐야 일시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초에 에코프로 BM이 왜 많이 올랐냐면 작년에 이제 여의도의 그 대형 롱숏 펀드가 에코프로 BM을 왕창 공매도를 쳤었습니다. 제가 다 이름도 알고 있는데 네. 예. 얘기할까 말까. 조심해라 너 진짜 내가 너네들 어떻게 지금 도와나니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내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작년 한 여름 정도에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제 여의도에 큰 롱숏 펀드가 에코프로 BM 왕창 공매도 쳐갖고 네. 이거 반드시 떨어뜨려야지 된다. 떨어져야 된다. 실제로 거기에 보면은 에코프로 BM에 대한 보고서, 매수 보고서가 확 사라졌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작년 하반기에 엔리스트들이 다 2차전지 추천하는데 양극재 추천 안 해. 양극재 추천해도 포스코 퓨처에 뭐 LNF만 추천하고 에코프로 BM 추천하면 엔리스트 거의 없었어요. 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 에코프로 원래 가보 자체를 잘 안 했었고. 그러면서 맨날 추천하는 게 뭐 전보나 주로 전보 많이 추천했었고 그다음에 뭐 SKIT나 SKC 이런 거 다 추천하고 그랬었잖아요. 지금 보면 SKIT, SKC, 전보 이게 다 작년에 실적도 개판이었고 주가도 개작 살랐고 에코프로는 뭐 그래도 괜찮았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공매도를 많이 쳤었는데 그래서 공매도를 자꾸 치고 애널리스트들이 계속 안 좋은 얘기하고 그 사이에서 이제 에코프로 비행은 계속해서 영업 실적이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래 영업 실적이 좋아져서 올라야 되는 주식을 공매도 애들이 이제 언론이라든지 애널리스트들하고 결탁해 갖고 일부러 못 올리게 처막아 놓은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밸류에이션 갭 그러니까 저평가 정도가 계속해서 극심해질 거 아닙니까? 네. 실제로 그래서 작년 11월 12월 달에는 아주 극심했었고요. 그게 올해 2월 달 들어갔고 일거에 그 이제 극심했던 저평가가 해소되는 국면이 나타난 거고 그러면서 에코프로가 한 12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네. 에코프로 BM이 8만 원에서 30만 원 찍은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제 공매도가 지금은 좀 힘들 것 같아. 지금 보면 코너에 막 많이 몰려갖고 오늘날 하는 것 같은데 뭐 설령 지금 당장 어떻게 이제 또 뭐 금감원장을 포섭을 하든 뭐 어떻게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막아갖고 뭐 3개월, 6개월 막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3년 가면 그 눌려있던 것들이 일시에 이게 주가에 반영되면서 이제 큰 수익으로 돌아올 거니까 네. 예, 3년 총 갖고 갈 때 따박따박 이제 매월 뭐 조금씩 올라갔고 이제 뭐 5배, 10배를 가나 아니면 이제 1년 동안은 계속 이제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가 마지막 한 해 연도에 5배, 10배를 가나 똑같은 거잖아요.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길 갖고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신경 쓰실 것도 없고요. 새끼들 당당 거처럼 해. 하고 그냥 재밌는 이제 영화 한 편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렇게 치열하게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는 걸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치열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이제 소리 없는 전쟁인데 지금은 이제 소리 있는 전쟁이 된 거죠. 나 때문에 내가 다 까발리니까. 그래서 죽이고 싶어갖고 회사를 자른 거 아닙니까? 금융감독원장하고 결탁해갖고 일단 금량부터 한번 잘라보자. 저 새끼 좀 쫄아갖고 아가리 좀 닥치게. 극한다고 내가 아가리 닥치겠냐고. 그런 거죠. 네. 그러면 그 공매도 세력이 작동할 때 주가가 좀 빠지면 예. 과감하게 여윳돈이 좀 있으면 오히려 매수 기회를 찾는 그렇죠. 정도 보고. 예, 그렇죠. 그래도 되는데 뭐 네. 굳이 안 그래도 가는 게 없습니다. 안 그래요? 예. 네. 그 한 가지 이런 사건들이 조금 확대 해석한 것 같긴 한데요. 예. 그 미국 그 재무장관 제닛 앨런이 미국 기업들이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 미중 갈등의 접점을 찾으려 한다. 이런 언사를 좀 내비치기도 해서 혹시 이런 IRA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약해지면서 중국 기업들이 진출하는 데 좀 도움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도 좀 하던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그 IRA 법안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중국 기업을 다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런 건 아니고. 예. 네. 대표적으로 이제 CATL. 닝드스다이 이제 얘를 조지겠다는 거고 네. 얘는 이제 누가 봐도 뻔히 이제 그 옛날에 하웨이 같이 그런 이제 뒷배경에 중국 공산당이 이제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제 그런 거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경제 패권을 장악하는데 이제 큰 역할을 하려고 하는 회사다라고 네. 이제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저도 생각하는 거고 뭐 그거는 다 엄연한 사실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주요한 부분은 이제 중국의 광물 시장 장악을 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업체들이,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하고 크게 관계가 없는 그런 이제 중국 업체들이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이제 광물 같은 것들을 조달해서 미국에서 배터리를 만든다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도 반대할 이유 없어요. 네. 뭐라고 반대합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런 거고. 그거는 이제 좀 넓은 맥락에서 보면은 지금, 전구체 공장을 지금 이제, 한국에다 지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전구체 관련돼서는 기술이 중국에 비해서 좀 부족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에 대한 기술을 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합작회사들을 만들어갖고, 에코프로가 이제, CNGR인가? 하여튼 중국 회사하고 지금 이제 원래부터 하고 있었고 이제 공장 그 규모를 키워갖고 지금 저기 어디죠 그게 새만금 새만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거는 네. 이제 그 다음에 화이 코발트인가 하고 이제 LG하고 뭐 같이 하고 그거 다 네. 중국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중국에 이제 그 전구체 잘하는 회사들한테 기술 이전 받아갖고 한국에서 전구체를 만들어서 이제 납품하는 그렇게 다 유도를 하는 거고요. 그런 형태로 가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 그렇고 그다음에 그 결국은 중요한 부분이 그 이제 Foreign Entity of Concern 이게 이 부분이 중요한 거잖아요. 요거 네. 예, 요거는 제가 이제 네이버 블로그 바장조의 Money Stream Study라는 이제 블로그에서 제가 인용해서 갖고 온 겁니다. 네. 이분이 되게 좀 법률적인 지식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좋은 자료 좀 만들어 주셔갖고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빌려서 미리 허락은 안 받았는데 네. 허락해 주실 생각 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일단 이제 해외 우려 기업이란 이제 법률상 정의가 중요한데 어떠한 행정명령 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어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모든 법률이 보면 이제 초반에 단어의 정의가 나와요. 그래야지 명확하게 법률 관계가 네. 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정의에 따라서 관련 법 또는 규칙이 효력에 미치는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세액공제 인센티브 법안에서 혜택을 주는 범위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 가격 경쟁력에 의해서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서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는 게 해외 우려기업, 영어로는 Foreign Entity of Concern. 그러니까 분명히 해외 우려기업이라고요. 저것도 네. 초반에는 다 지금도 그런 얘기하잖아요. 중국이라고. 그러니까 우려 국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애널리스트들 중에서도 전문가로 하는 사람들 중에서 공부 좀 하라고 제발. 아, 중국이 아니라 기업. 기업이라고요. 이거 있잖아요. 포린 엔터티 오브 컨선. 포린 컨트리 오브 컨선이 아니잖아요. 아, 엔터티잖아요. 맞네요. 네. 그러니까 모든 중국을 배제하는 게 아니고 그 중국 중에서도 일정 부분을 배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내가 얘기 많이 했었는데. 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해외 우려 기업에 의해서 이제 채굴 가공 또는 재가공된 광물이나 아니면은 부품을 쓰는 경우에 배제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해외 우려 기업하고 스치면 보조금을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얘기고 그러면 해외 우려 기업이 어떻게 지금 되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 원문이에요. 네. 그분이 이제 이렇게 쭉 해서 A, B, C, D, E까지 총 다섯 개가 있는데 저는 당연히 해석 못 하고요. 예, 이거 이제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이거 문이니까 캡처해갖고 한번 해석하면 좋게 보십시오. 예, 네. 그렇고 여기 C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제 핵심이다라고 이제 이분이 말씀하셨는데 블로그 주인장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거 좀 확대해서 다시 보여드리면 owned by, controlled by, or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r direction of a government of a foreign country that is a covered nation 해서. 해당 국가의 해당 국가 정부의 관할권 또는 지시에 의해서 소유 통제되는 기업이 아, 그게 딱 그거네요. 아까 예. 중국 공산당에 예. 예. 충성한다. 예. 중국 공산에 충성하면은 이게 해당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통제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그래서 정관을 고치든지 정관을 고쳐도 미심쩍다 하면 그렇죠. 통과 안 될 거고 옛날에 그런 정관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이제 이슈들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 이제 그 여기 우려 국가라는 이제 회사들이 있는 그 국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딱 보면 딱 네 개입니다. 지금 미국이 정의한 우려 국가 정부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입니다. 예. 옛날에 이제 그 저기 악의 축할 때 뭐 그런 회사 그런 나라들이고 네. 거기에서 이제 그런 국가의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거나 관할권에 속한 법인은 IRA에서 규정한 해외 우려 법인에 해당된다 이런 네.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규정이 모호한 거잖아요. 규정이 모호하다는 얘기는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고 누가 누구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미국 마음대로 하겠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일부러 규정을 모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미국의 생각을 읽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그 보여드렸던 게 그 미국의 이제 국가 안보적인 문건 해갖고 그래서 이제 그 국가 안보 문건 안에 이제 그 안에 IRA가 있고 거기 자세하게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제 러시아와 중국을 미국이 견제하려고 하고 그 일환으로 IRA 법안을 시행한다라는 네.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틀이에요. 아. 그 아래서 움직이는데 지금 자꾸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특히 이제 뭐 대형 프로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아주 친중 쪽으로 성향이 지금 기울어져 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미국이 이 IRA 같은 거 관련해서 우리는 보조금 안 주면서 뒤로 중국하고 다 협력하고 해서 이제 무력화시키고 우리만 왕따시킬 거다 하는 식으로 지금 이간질을 하고 있다고요. 아. 그거는 정치 행위예요. 그건 증권 방송이 아니고 정치 방송입니다. 중국을 위한 정치 방송이에요. 이거는 좀 문제가 많은 겁니다.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네. 너무나 친중 방송입니다. 그거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앨런이 말한 이게 중국과 협력해야 된다. 미중 갈등의 접점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 그러니까 우려 기업이 아니면 상관이 없는 상관없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또 한 얘기가 또 그 모 대형 프로에서 이제 키워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각종 방송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중국이 지금 광물을 70%, 80%, 90% 다 장악하고 있는데 IRA 이 규정이 될 것 같냐? 중국에 협력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IRA 있지만 이거 이제 한국이 100% 다 독식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런 이제 헛된 희망을 버려야 된다 막 하면서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네. 그 아주 악질적인 나쁜 인간들입니다. 그 인간들도 제가 봐서는 이제 그 중국에 포섭된 지식인들 뭐 이런 느낌들인데 그런 인간들도 다 이번에 한번 읽어야 다 대청소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어쨌든 간에 이제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거고 중국의 광물 시장 장악을 이제 제한하려고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일정 부분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 그런 형태의 기업들한테는 기회를 주는 게 맞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도 그게 국익에 맞는 거고 네. 우리 국익에도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만금에 에코프로하고 CNGR하고 같이 합작해서 전국제 공장을 만드는 거는 CNGR 입장에서도 이제 자기들은 이제 장사를 계속할 수 있으니까 미국 시장 좋은 거고 우리는 이제 CNGR하고 협력을 해서 CNGR의 기술력, 예. 전국제 관련된 기술력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 그거 우리한테도 또 좋은 거고 네.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이제 광물 그 이제 그 시장의 그 헤게모니를 미국하고 우호국으로 지금 이제 넘어오게 맞는 거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좋은 거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은 다 승인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 모 대형 프로의 이제 사람들이 방송에서 막 섞어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서 이게 마치 효력이 없을 것처럼 이래서 한국만 투자하는 건 리스크하고 한국, 중국 배터리를 섞어서 투자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 여론을 몰아가거든요. 이거는 엄연하게 중국의 입장에 복속하는 형태의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고 교정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